매창, 휴일, 시작은 MVP 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VP 레드 작 강좌 150만원 시작하겠습니다. MVP 작 하기에 앞서 크리에이터즈 먼치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해놓겠습니다. 댓글은 작업 있을 때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라 그때 올리도록 하고요. 등록 후 캐시 만원을 쓰게 되면 코드템 블루마린, 레인보우, 바니마니 중 택 1위 됩니다. 혜택으로는 MVP 슈퍼버프 15장, 공마 30효과가 있고요. MVP 회복물약, 파워엘릭서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2배 쿠폰 15장, 확성기 15개, 그리고 심신수련관을 주는데 200 키울 때 쓸만합니다. 몬스터파크 300원짜리 고급진 경험치 쿠폰이죠. 그 다음에 MVP 기상효과 10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사시는 분도 있어서. 그 다음에 경매장에 판매 가능한 쿠폰 30장을 줍니다. 그리고 등급 없이 실버, 골드, 다이아, 레드 총 합쳐서 33,000원. 3개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35,000원 곱하기 2 해가지고 이제 총 103,000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몬팍 쿠폰은 135개 300원 해가지고 4만 5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 쿠폰이 판매 시 21억 3,30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상효과 90장, 2배 쿠폰 145장, 무한 델포가 주어지고요. 데일리 추가 혜택으로는 마일리지 500원, 1000원, 익성비 1개, 영암불 1개, 검암불 1개, 레드큐브 1개, 블랙큐브 9개, 화이트 에디 9개가 됩니다. 충전 방법으로는 문화상품권 15, 컬처랜드 15, 해피머니 15, 도서문화 15, 넥슨카드 15에서 75만원까지 한 달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 5에서 7% 정도 할인이 됩니다. 이제 평균 6% 계산시 이제 7월에는 75만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75만원 장전을 해 두시고, 8월에 75만원 장전해서 쓰면 이제 8월, 9월, 10월 유지가 됩니다. 기간은 이제 3개월 기점으로 되기 때문에 11월에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9월, 10월 장전을 해서 이제 11월에 바로 갈기는 거죠. 150만원을 5에서 7% 되는데 6% 계산시 141만원이 필요합니다. 141만원, 150만원 캐시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경매장에 팔 수 있는 에디셔널 큐브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50만원은 에디셔널 큐브 103만원짜리 50개를 살 수 있는데요. 티켓 값이 티켓 1.63 곱하기 50에서 81.5억이 나오고요. 에디셔널 큐브 개당 5,750이 나옵니다. 그래서 431억 2,500이 됩니다. 그래서 512 곱하기 7.5억, 수수료 3%에서 49.497억 3,600이 나오는데요. 매포 2,800원을 하면은 이제 139억 2,608원이 나옵니다. 마일리지 45,000원도 서비스로 주고요. 그 다음에 블랙큐브로, 이 마일리지로 블랙큐브, 에디셔널 큐브, 가이 등 마일리지템 구매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좀 야무지게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캐시 플러스 카르마의 가이 등을 이용해서, 아니 캐시 플러스 마일리지 구매를 해서 카르마의 가이라든지 리턴, 리커, 푸텍을 경매장의 가격을 보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 큐브 티켓 해서 139만 2,608 매포가 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포 10만 3천원을 다시 매수 구입을 해서 30억 정도 나옵니다. 놀통 환전하면 8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했더니 147만 6,600 8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전 비용은 141만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혜택으로는 마일리지 45,000원, 몬파
4만 500원의 효과, 경험치 쿠폰 21억 3,300까지. 그다음에 기상 효과 90장, 2배 쿠폰 135장, 무한 텔포, 마일리지 500천, 익성비, 영암불, 검암불, 레드 큐브 1과 블랙 큐브 9개, 하이트 에디셔널 큐브 9개 가능합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큐브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 현재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큐브 팩이 다 들어갈 경우 나중에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현재 이벤트가 없는 큐브 가격에 라인업에 배치가 되면서 티켓 값이 빠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을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이것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처리하면 좋냐? 9월 28일. 9월 초중순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초 늦어도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치 MVP 레드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